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종착역이네요. 네.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 3탄. 네. 형 왔다. 아, 그렇죠. 원플러의 트리플렛.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린 앰프라도 트리플렛 요 이펙터를 사용하면 가장 파괴적인 메탈 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3밴드 이퀄라이저로 폭넓은 성격의 사운드를 직관적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요. 로우 게인 세팅에서는 연주자의 표현력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 게인 상태에서는 약간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든 그 중중대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게인 디스토션들이 그 사운드만 표방해서 던져놓죠. 근데 역시나 형 왔다. 원플로에서는 로우게인 세팅 상태에서는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낸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부스트가 달려있어서 부스트 모드에서는 극강의 하드게인을 넘어서 모던 퍼즈 톤. 약간 이게 저번 시간에도 레드 디스토션도 그랬는데 이게 끝으로 가면 약간 그쪽이랑 맞닿아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던 퍼즈 톤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드랑 브루탈 토그 스위치가 있대요. 브루탈 스위치가 있어서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네. 두 가지 보이싱을 선택할 수 있어서 클래식 헤비메탈부터 다양한 모던 장르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일반적으로 원플러의 모든 이펙터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원플러는 저희가 맨날 컴팩트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원플러는 좀 커도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 있으면 몇 개를 소화해 버리니까. 네. 네. 일반적으로 항상 한 두 번 세 번 정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SD9 네. 한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펙터가 있다면 뭐 이렇게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네. 바운더리가 조금 이렇게 좁은 이펙터들이 대부분인데 네. 원플러 같은 경우는 0부터 10까지 네, 거의 그렇지. 버릴 사운드가 없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진짜 네. 오늘도 0부터 10까지일지 아니면은 오늘은 0부터 5까지일지 네. 제가 연식이 좀 있어서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갑자기 끌어오르더라고요. 센 거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오비추어리를 들었어요. 근데 귀가 이제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한번 들으면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아, 오늘은 부글부글부글 이런 끌어오르는 사운드를 듣겠구나 하고 왔는데 피곤해요. 세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 피곤합니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네. 이게 안 되나 봐요. 귀가 힘든 것 같아요. 저의 그 마지노선은 네. 레이지 어게인스트 워킹맨도 그 정도로 컨트롤부터 리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상단에 위치해 있죠. 네, 인풋과 아웃풋.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원은 9V DC 23mAh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볼륨. 네.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네. 게인, 3밴드 EQ. 크게 영향을 주고받고요. 네. 하드, 브루탈, 토근 스위치에 따라서도 볼륨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세팅을 하고 볼륨량을 조절을 네.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마스터.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다음에 하드, 브루탈, 토글 스위치. 전반적인 보이싱을 선택을 합니다. 네. 하드에 두게 되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어두운 성격의 하이게인 사운드. 브루탈에다 두면
죽여버리는 거죠. 네. 밝고 모던하면서 더욱 파괴적인 하이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네. 하이게인, 그러니까 힘 있는 하이게인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미디엄 크런치 세팅에서 연주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나 표현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뉘앙스를 네. 잘 표현해 준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부스트 컨투어, 부스트의 전반적인 성격을 조정합니다. 부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게인과 부스트 컨투어 노브가 서로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우 게인에서 부스트 컨투어는 게인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높은 게인 세팅에서는 게인의 양보다 게인의 성격을 달리해서 약간 퍼즈 같은 성향을 연출을 하기도 한답니다. 뭔가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3밴드 EQ입니다. 네. 트래블, 미들, 베이스 음역대를 조절을 네. 하게 정, 되겠죠. 중음, 고음이겠죠.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 바이패스 스위치, 페달을 온오프 하게 되고요. 부스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강력한 하이게인 혹은 네. 모던 퍼즈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스트 컨투어 스위치로 그 양과 성격을 네.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원플러 세팅 한번 가볼까요? 네, 원플러 세팅. 저희도 지금 처음 듣는 거죠? 네, 처음 듣는 거죠? 얌전합니다. 네, 얌전하네요. 얌전하고요. 저희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량을 높이고요. 뭐 난리 났죠 지금 벌써? 브루탈에다가 약간 네 지금 부스터를 누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네. 엄청 패턴 사운드가 나네요. 네, 그러네요. 부스터는 약간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무슨 모드죠? 브루탈 모드입니다. 브루탈 모드군요. 네. 여기서 토글만 한번 돌려볼까요? 네, 돌려볼까요? 아,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느낌이 부스트를 밟았을 때는 솔로 위주로 그런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세팅을 좀 바꿔본다든지. 네. 일단은 제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미드를 좀 줄이고 네. 하이랑 저음을 많이 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뚱뚱한 사운드가 네,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은총 씨 세팅으로 네, 제 세팅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도 많이 보셔서 제 세팅 뭔지 얼추 아실 것 같아요. 볼륨을 좀 올려볼게요. 네. 독특한 게 네. 지금 중음역대 노브를 올려서 부스트를 밟으니까 미들 쪽이 그러게요. 힘있게 나오네요. 아까 저음을 올렸을 때는 저음역대가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는 네네. 것 같아요. 토글만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네. 똑같은 세팅에서. 난리가 나네요. 네, 이런 느낌이었군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이런 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결론은 내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부스트 컨트롤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원플러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일반적인 하이게인 이펙터들과는 좀 맥을 달리하는 느낌.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 기본은 좋으나 부스팅이 약간 애매한 원플러가 탄생했습니다. 일단 원청 씨의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게 뭐 질감이라든지 네네. 이 디스토션 자체로만 평가를 하자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이게인으로 가면 드라이브인가라고 디스토션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하기가 좀 하이게인은 아닌 것 같죠. 네. 저희 지금 둘 다 약간 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엔딩을 이 하이게인 이펙터 시리즈들을 하면서 엔딩을 치기 위해서 아껴놨는데 약간 통수 맞은 듯한 네. 느낌도 살짝 들고 저희가 사실 그래서 지금 기타도 일부러 네. 이 섹터를 가져와서 네. 좀 약간 메탈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온플러가 갑자기 따뜻하고 모던하고면서 빈티지 성향으로 가는 바람에 네. 네. 뭔가 지금 온플러의 지금 트리플렉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뭐 메사복의 사운드라기보다는 굉장히 고급지고 좋은 마샬 앰프 사운드에 더 가까운 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한 줄 평을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은청 씨 먼저. 네. 한 줄 평 드릴게요. 원플러 트리플렉. 너는 하이게인이 아닌 것 같구나. 네. 라고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질의 드라이브 하지만 하이게인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저희가 뭐랄까 지극히 객관적으로 뭔가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하이게인 이펙터 시리즈를 세 편 다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희가 약간 어떻게든 하이게인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죠. 둘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그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네, 월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 큐에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왠지 모르는 세팅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리고 사실 로브도 가장 많죠 지금. 네네. 그리고 기능도 가장 많아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냥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 페달, 디소션 페달이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점수를 드릴 건데 사실 이게 그냥 드라이브 페달 특집으로 했었으면은 전혀 점수 많이 받았겠죠. 많이 받고 이제 뭐 전혀 저희가 뭐 당황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와 이거 이런 소리구나 했는데 하이게인 소리를 이제 뽑아내려고 그렇죠. 하는데 하이게인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점. 점수 한번 네. 줘볼까요? 하나 둘 셋 7.0 7.0 네.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하이게인 특집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점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트리플 렉이 네. 그냥 뭐 빈티지 마샬 사운드 컨셉이 다 있었으면 오히려 와 이거 뭐 퍼즈 사운드도 나고 와 제대로네요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좀 설명 자체가 이 트리플 렉을 깎아먹지 않았냐. 왜냐하면 소리는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회사 사운드를 들어봐도 개성 있는 사운드임에도 분명하고 네. 그리고 이 알갱이가 살아있는 질감이 있는 좋은 드라이브 페달이에요. 네. 하지만 하이게인 특집에 나와서 저희한테 뜯어맞고 네. 돌아가게 되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저는 원플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까 뭐 설명 거에 뭐 물론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만져보진 않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부스터를 밟았을 때 뭐 또 새로운 리프가 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리프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냥 정말 그 솔로 했을 때 치고 그쵸. 나오는 사운드 네네. 주인 거 그냥 네. 이 부스터 밟는 순간 솔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도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 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건 하이게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네, 특집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